여기가 정멸고궁이고요. 손님의 진신 사리탑이 저쪽에 뒤에 있는 것 조금 것 같습니다. 은동사의 3층 숙박.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포천시 화인면과 가평군 조동면에 있는 운악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운악산은 해발 937m입니다. 이곳에는 운악산 주차장에서부터 출발해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현동사가 있습니다. 현동사는 신라 부평왕 때 인도 승려 마라가미를 위해서 창건한 사찰이라고 합니다. 한동안 폐사되어 있다가 신라 말 898년 도선국사가 중창을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현동사에는 인도 승려 마라가미가 신라에 올 때 가지고 온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사리탑과 창군주인 마라가미를 위한 삼청석탑의 보물이 있습니다. 이제 사찰로 올라가는 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운악산 현동사의 일주문을 이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무당 득통탑 및 석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무대사는 현동사를 중창을 하였습니다. 1411년이고 하무대사의 부도가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현동사의 사찰 건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산의 중턱에 있기 때문에 경사가 심하여 밑에 주춧돌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산에 있다 보니까 사찰을 올리는데 건물 하나 짓는데 여기 밑에 주춧대 축담을 쌓아놓은 걸 봐봐요. 여기 기둥보다 더 높아요. 영산보전이라고 여기 영산보전되어 있네요. 바로 여기가 영산보전입니다. 네, 정멸보궁인데 독특한 사찰 건물이 있습니다. 청은 저게 뭐 3층인지 2층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이는 마늘보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석불입니다. 우리 정멸보궁은 저 위 어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 저 위에 건물이 하나 있네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산으로 한참을 올라오니까 이제 사찰 건물이 하나 나옵니다. 저 위에 있네요. 여기가 현동사의 정멸보궁입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탑이 있는 곳입니다. 와, 산의 정택에 있어요. 사찰의 모습 저 아래 보입니다. 여기가 정멸보궁이고요. 아, 부처님의 진신사리탑이 저쪽에 뒤에 있는 것 조금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탑이 있는 곳입니다. 불상을 모시지 않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이쪽에 봉안한 곳입니다. 정멸보궁. 이 사찰 건물의 위에 보면은 좀 독특하죠. 우리가 보기에 익숙하지 않은 것. 아마 이게 인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각이네요. 앞이 여기는 이제 지장전입니다. 지장전의 모습. 이제 극락전입니다. 하부 받침 주춧돌하고 나무가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요. 위에 이제 다시마 한 것 같고. 종무소 같기도 한데. 여기 이제 관음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은 저기 있는데 관계자배 출입금지. 이 현동사의 3층 숙탑. 1470년 이전에 만들어진 석탑이라고, 조선시대의 석탑의 양식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탑이 3층 석탑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조금 깨진 것도 있는데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쭉 이렇게 기단도 있고 여기까지 촛대까지 아주 정교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운악산 핸등사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 두 마리가 있습니다. 네. 샘물이 없네요. 이제 여기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얼마나 오래된지 모르겠어요. 최근 핸등사에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거대한 향나무 세 그루가 서너 그루가 있는데 어떤 안내는 없습니다. 이제 핸등사 사찰에 불이문이 있습니다. 이제 핸등사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핸등사 이제 내려가는 길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핸등사 올라가는 108계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08계단이고 불이문 108계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쭉 해서 저 위까지 사찰까지 올라가는데 108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천년 고찰 핸등사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